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온 곳이 어디냐? 유령 마을이라는 그런 장소요, 여기가. 그게 뭔 말이냐, 도치야? 좀 알아먹게 얘기해라. 우선 재고로 듣기로는 한 3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30가구가 이 마을 전체 통틀어서 아무도 안 살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현재 여기에는 사람이 단 1명도 안 살아요. 자, 우선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우선 한번 가봅시다. 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이 가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마을로 들어간 입구인 것 같아 보면 제가 오늘은 관광 렌즈가 아니라 줌 렌즈를 준비를 했어요. 자, 좀이라도 우선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안 산다고 했는데 와, 가만히 살아보면 진짜 깜짝 놀래겠다. 제발, 근데, 뭐랄까, 구신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여기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싹 떠나버렸는가? 여기가 뭐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부터 들어가 봅시다. 보면은, 지금 현재, 적어도 뭔 집이 있어. 최대한 당겨볼게요, 주머니. 아, 됐다. 여기도 뭔 집이 있긴 한데, 여기도, 보이시라. 이런 지금 나무도 아니 나무라 했네 이 지금 이런 풀도 안 흔들리는데 천원만 유난히 흔들리네 우선 좀 이따 갑시다 여기부터 가보고 하나씩 하나씩 가보게 아따, 근데 오늘 줌 렌즈로 준비하기를 잘했다. 땡길 수가 있잖아요. 화질은 좋죠.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거요? 보이신가요, 이게? 제보자의 말로는 여기가 뭐 귀신을 봤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을에 왜 이렇게 사람이 다 비었는가 그런 것도 이유를 몰라. 그냥 제보를 해줘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서. 계십니까? 계세요? 와, 이게 이렇게 하고 위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지금 연자 막혀 있고 옛날 집인데 나 이런 집은 또 처음 본다. 여기서 불 뗐는 것 같구나. 뒤에도 집 있고, 와. 이렇게 한번 열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옛날 집인데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집을 짓었는가 봐. 여기서 계단 타고 올라가서. 와, 처음 본다 나. 이런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시골 출신인 분들? 자손들이 여기다 억지로 이렇게 모셔놨네. 조상,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뭐 그런 이렇게 해놓은 게 내가 봤을 때는 오셔서 언제든지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해놨네. 나가서 아까 그 옆집 한번 가봅시다. 아까쯤에 이게 흔들렸잖아. 이거 봐봐. 지금은 안 흔들려. 봐봐. 지금은 안 흔들려. 오, 깜짝이야. 어이구, 씨.
미안하다. 어? 잠겼네. 계십니까? 아까 이게 움직였단 말이야. 제가 아까쯤에 저기 앞쪽으로 갔었잖아요. 뭔가 하고 여기서 쳐다봤네. 자, 딴 데로 가봅시다. 뭐 본 건 아닌데. 아. 난 여기 뭐 창고 같은 건 줄 알았더만. 아니, 아니. 저 바깥으로. 논이네, 논. 아, 이쪽이구나. 다른 곳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 오늘 둘러볼 데가 많네. 와, 다 안 살아, 다 안 살아. 이 집도 안 살고. 어떻게 마을 전체 이렇게 단 한 가구도 안 살 수가 있지? 이쪽도 뭐. 오, 깜짝이야. 와.
여기도 집이 있고, 지금 저기 안에도 또 집이 있고, 여기도 집, 아, 진짜 한 30가구 되겠네. 맞제라이. 지금 이런 집들이 다 비었단 소리요. 계세요? 나만 들었나? 또 나만 들었나? 계세요. 누구냐? 와, 이게 녹화됐는가 모르겠다야. 이 소리가 들어갔는가 모르겠다야. 편집자님, 여기 방금 전에 부시럭 소리,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와, 이거 이 주위에 지금 돌아다니나? 나온 겨울이 딱안 나오네.
냄새부터가 나서 그 고래비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빛 안 나가게끔 닦아 해놨네.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올해 봐봐. 이게 오래됐다면 곰팡이가 폈을 거야. 봐봐. 일부러 칼을 만들었네. 뒤에 검정테이프 감아갖고 지금 앞에 그 나무젓가락 위에다가. 와, 누구 오면 수시 올라가네. 그제 누구 있을 수도 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냥 이런데 촬영하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주위에 숨어 있으면 한번 좀 나와 볼래요? 내가 아저씨한테 뭐 이래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식사 안 했으면, 뭐, 그,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추운 게, 제가, 뭐, 여기 앞에 뭐, 모텔 쭉 나가고, 저, 뭐, 여기도 읍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제라. 분명 발자국 소리 들었는데. 아이씨. 와, 저기 아저씨. 아, 딱 만났으면. 여기 동네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왜 사는가. 와, 그거. 영상 찍었으면 대박일 건데. 쇠 밥그릇 같은 소리가 났었는데.
여기서 왜 몇 집을 놔뒀지? 크게 뭔 이렇게 기운 자체는 없어. 그렇다 이게 또 내일이면 또 틀릴 수도 있거든. 여기도 집에다가 부적을 원래 이렇게 안 붙여놓는데. 희한하네. 맞잖아. 저렇게 안 붙인데. 그 좀 붙인다 하면은 공간을 이런 데다 붙이지. 저런 식으로 덜렁덜렁하게 안 하지. 여러분들, 이 많은 집들을 전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이 너무 많다. 어떻게 이리 많은 집들이 단 한 가구도 안 살 수가 있지? 자, 여러분들. 저기, 기운 자체는 한 번은 있었고, 아까 저희 창문 쪽에서 흔들렸던 거. 바람이겠지 하는데. 자, 저, 집 바깥에선 바람이 안 불어요. 봐봐, 봐봐. 그러고, 몇 번째 집이었던가?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집에서, 현재, 노숙자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촛불을 켜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까 봤잖아. 그 집을 발견하기 전에, 그 방을 발견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뭐, 바깥에서, 뭐, 발자국 소리 들렸다고 했잖아. 맞잖아. 그것이 아마 저기 살았던 사람 발자국 소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자, 나중에 여기 장소는 이코리 보고 한번 와보라고 하도록 할게요. 슬슬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목포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도착하면 아침이겠네요. 자, 자 멀리 왔으니까. 도치야, 고생 많았다. 하나 좋아요 한번 받아라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시였습니다. 뿅.